약사님, 지금 약국에 한방 과립으로 된 소화제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많이 찾으시는 태화환, 안중조기환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방 소화제에는 정말 많은 양재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다 하려면 오늘은 되게 빡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 약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으면 어떤 환자한테 어떤 처방을 쓸지 감이 오니까 한번 공부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소화제에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약재가 뭔지 기억나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백출복령이랑 진피반아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체하면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습이 좀 팽창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백출복령 진피가 웬만한 소화제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습이 오랫동안 정체되면 이 습이 끈적끈적한 담음, 즉 가래 같은 담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소화가 오랫동안 안 되면 끈적끈적한 가래가 목에 들러붙거나 이 명치에 들러붙어서 캑캑거리거나 여기가 뭔가 출렁출렁하고 꿀렁꿀렁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습담을 조절해주는 반아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반아 같은 경우는 위장에 있는 가래담을 없애주거나 코가래까지 다 없애준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두 처방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막혀있는 기를 이렇게 풀어내려줄 수 있는 약초로 향부자, 목향, 신곡, 백두구가 들어있거든요. 특히 향부자하고 목향은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간에 막혀있는 기를 풀어내려주고 백두구는 상체하고 중초가 꽉 막혀있는 것을 따뜻한 기운으로 이렇게 풀어내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신곡은 이 음식물이 정체되어 있을 때 음식물을 산화시켜주면서 이 체기를 풀어내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체하면 가슴도 답답해지고 위 명치 부위가 약간 팽만해지게 되잖아요. 즉 우리가 체기가 있으면 이 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초하고 이 중초에 습과 열이 이렇게 가득 차게 돼요. 따라서 이 상체에 습열이 차 있는 것을 황열이라는 약으로 식혀내려주고 중초의 기가 뭉쳐가지고 팽만감 있을 때는 지실이라는 약초로 이 습과 열을 풀어내려주면 가슴 답답함과 명치의 이 팽만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위장에 습담을 없애주는 네 가지 공통된 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뭉쳐진 기를 풀어주는 약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상초, 중초, 하초에 팽만해지고 불편한 걸 풀어 없애주는 약들이 있었어요. 습과 열이 팽창되는 것을 풀어내려주는 약초들이 있습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기가 정체되면 혈액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즉, 기가 정체되면 혈도 정체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기 정체를 풀어줄 목적으로 당귀 천궁 작약이라는 약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화제에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자양해줄 수 있는 감초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생략 성분이고, 이제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안중조기화는 기가 체했어. 그러면은 이 상체의 기가 이렇게 처받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기침이 나거나 목을 캑캑거리는 사람. 이랬을 때 기관지에 있는 가래담을 삭혀주면서 이 치받치는 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줄 수 있는 소자와 나복자가 더 들어가 있는 거고. 태화환에는 심장이라든지 위장이 허약하면 소화력이 약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인삼을 넣어주면 심장과 위장의 양기가 보충되면서 소화 운동력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태화환에는 심장의 양기를 보충해서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인삼이 들어있고, 그리고 위장을 좀 촉촉하게 자양해주는 온육이 또 들어있고, 그리고 고기 먹고 소화가 안될때이 췌장액을 분비시켜주고 고기를 소화시켜주는 산사라는 약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맥아라는 약재도 들어있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차이가 되는 생략 성분을 들어도 사실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어려울 텐데, 그래도 어떤 사람한테 이게 더 맞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이게 더 맞다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두 가지 처방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은 더부룩함을 없애줍니다. 이 뭉침을 풀어내려줍니다. 습열을 조금 내려줍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안중조기화는 기가 치받치듯이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목에 들러붙어서 호흡이 좀 불편할 때 안중조기환이 더 맞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태화환은 평소 위장 운동이 잘안 돼요. 잘 체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이때는 태화환을 쓰는 게더 맞습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도 두 가지 약에 대해서 구별이나 차이가 보이긴 하거든요.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한테 주의해야 될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우리가 소화제는 평소 때 내가 위장이 약하니까 소화제를 좀 먹어야 돼.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평소 소화력이 약하지만 지금 현재 체기가 있을 때만 먹어야 될까요? 전 후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소화제는 기본적으로 위장의 습을 조절하고 뭉쳐있는
있는 기를 풀어내려주고 또 습열을 좀 없애주는 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체의 기를 자꾸 풀어내려주고 열을 내리는 약이잖아요. 따라서 평소 때 이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인체의 기운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는 힘들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따라서 소화제를 자주 오래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온기가 더 쇠약해지기 때문에 소화제는 일반적으로 보약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꼭 반드시 소화가 안 될 때 사용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은 계속 쓰는 것보다는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평소 소화력이 너무 약한 사람은 계속 풀어내주는 약이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삼이라든지 또는 위장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약재가 들어있으면서 풀어주는 약을 쓰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중조기암보다는 태화를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태화암과 안중조기암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 어떤 분들한테 더 적합한지, 그리고 사실 어떤 분이 주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소화제 자체가 다 풀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보약처럼 길게 쓰지 말고 필요시만 쓰면 좋겠다 라고 정리까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